사랑의 하나님,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가정도 주님의 은혜 안에 한몸 되게 하시고 허락하시며 이루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가정을 세상 속에서 믿음의 중심을 잘 지키며 가장으로서 일터에서도 본이 되고 흔들림 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감사하며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남편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셨듯이 아내는 남편을 주께 하듯 사랑하며 품게 하시고 부족함을 이해하고 채우며 돕는 배필로서 긍휼함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섬기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말씀과 기도로 겸손함과 순종함으로 충성된 일꾼의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 부부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세상의 악한 권세에 흔들리지 않고 깨어서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의 재정은 주님의 것이오니 잠시 맡기신 것이기에 지혜롭게 잘 관리하여 주님 나라를 위해 합당하게 사용하는 재정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헌신함으로 나아가는 저희 부부가 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따르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되는 가정을 이루는 저희 부부가 되게 하셔서 축복의 통로로 저희 가정을 사용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